엄마, 네. 자, 건강도 지금 들어와 있고, 엄마 마음도 조금 많이 불안증도 들어와 있고. 자, 엄마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내가 사람하고 의심도 많아. 네. 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 사람 잘안 믿잖아. 살면서 그렇게 된 거죠? 살면서. 왜? 엄마가 뒤통수를 받았으니까. 예, 그 경험에 의해서. 내가 아주 사람을 한결같이 좋아하다가 어느 날에 내가 실망을 했어. 가슴에 멍이 들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누구나 다 그렇죠, 뭐. 누구나. 근데 엄마는 이제부터 건강 조심해야 돼. 네. 그리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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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해봐야 엄마 돈 많이 없잖아. 돈은 아주 없어요. 사주에는. 돈을 벌어야 돈이 있는데. 엄마는 돈이 없어. 네. 그냥 엄마 건강 생각하고 엄마 남 생각하지 말고 나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왜 남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생각은 안 해? 아니야? 남은 지나치게 생각하죠? 그럼 뭐라고 그래? 눈치를 많이 보죠? 그렇지. 엄마 나의 내 몸도 생각을 해. 어? 엄마 말 없이 만약에 하루 저녁에 간다면 어떻게 생각할 거야? 아니잖아. 엄마는 참을성이 많잖아.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이만큼 살았고, 가슴에 멍도 피멍도 많이 들었고. 그지? 근데, 엄마 저기 뭐야? 아버지 계세요? 부모님 돌아가셨죠? 아니, 아저씨 계시냐고. 병원에 계세요. 병원에 있죠? 네. 그래. 언제부터 아저씨 계세요? 한 2년 됐어요. 사자 들어온 거 몰라? 들어왔겠죠, 언제는. 사자가 며칠 전, 3년 전에 들어왔구만.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 엄마 자체도 지금 병이 와가 있잖아? 속 안에? 그러면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야 되는데 늘 종종거림으로 다니니까 더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 먹고 살라고 그러지 뭐. 뭐, 돈 벗고 살라고 하지만, 종종걸음으로 다니다 내 몸이 어느 날 갑자기 팍 쓰러지면 어떡하려 그래? 응? 집에 있는 게 좋겠어요? 엄마는, 네.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 좀 다니는 것도 좋지만, 엄마는 남을 위해서 다니지 마라. 나를 위해서 다녀. 어?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아저씨 말고 또 사람 한 사람 또 있어? 그 남자가 좀 적극적인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끊어버렸어요. 인간독도 없는 게. 네? 인간독도 없는 게 하지 말라고. 인간의 뭐 복이 없다고요? 그래. 인간 네. 복 있어? 없어요. 인간 복 없는데 너무 거뭐 필요가 있어? 사람 만날 필요 없다는 거지. 사귈 필요 그렇지. 없어. 해주도 나중에 되면 좋은 소리 못 들어. 네. 엄마는 잘 참고 있다가 한 번씩 부르르 가는 승질머리가 있잖아? 그 그렇죠. 승질머리 때문에 내가 잘하다가도 점수가 깎이잖아? 아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다 참다 안 돼서, 그지? 근데 엄마는 가슴에 맺힌 게 너무 많아서 그래. 가슴에 맺힌 것좀 풀고 살아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엄마가 웃으면서 살아, 웃으면서. 근심 걱정 가지지 말고. 그냥 관심 부숴버리고 항상 운동 가니까, 운동 다니니까, 그러니까. 네, 바람을 쐬야 되니까. 엄마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병나. 바람을 쐬고 운동을 해야지 좀 가셔요. 난내 그렇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든. 자전거로 운동하고, 그래. 걸어 다니고, 그리고 바람을 쐬야 되고, 그러면서 머리가 한 번씩 아프고. 햇빛도 쐬야 되고, 안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병이 올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운동, 자전거, 유산소 운동, 조깅, 이거 합니다. 그리고 엄마 저혈압 조심하고. 아, 저혈압은 또 뭔데요? 저혈압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혈압이 오지만 엄마는 응.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병이 있어. 아, 그럼 중풍인가? 아니요, 저혈압이요. 저혈압은 또 갑자기 쓰러집니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어디서 거야. 이 와요? 머리가 한 번씩 가다가 이리 아프네. 엄마 머리 안 아파?
한 번씩 두통이 오죠? 그래, 엄마 머리가 이래 아프면 신경질 나게 아파? 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엄마는 내 몸을 위해서 많이 살지만 엄마 자체가 저 7월 6일 생이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콧바람도 쐬고 바람도 쐬고 사람도 만나고 즐겁게 웃고 이러면 내가 모든 걸 싣고 살지만 사람을 너무 믿고 살지 마라. 네. 엄마는 내가 돈이 들어오면 엄마 돈하고 만약에 내가 돈이 명예가 있다면 돈하고 명하고 바꾸지 않았겠어요? 명예? 돈하고? 아니에요. 아니 돈하고 명하고 바꾸지 않았겠냐고 돈이 있었으면. 아유, 그럼요. 병 걸렸지.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좀 즐겁게 살아. 좀 즐겁게 살아야 엄마 엔돌핀 있고 돌고 팍 일하는데 엄마는 궁상 떨면 못 살아. 네, 저기 지금 저녁에 알바를 좀 그 나가고 있는데 돈을 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방세는 생각해줘야 되지. 그걸 좀 얘기 좀 하려는데, 통하겠나요? 주인하고? 안 통할걸? 안 통해요? 응. 왜요? 주인이 내가 볼 때는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잖아.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 월급을 방세가 지금 20만 원인데, 20만 원을 월급으로 좀 측정해가지고, 받을 수는 없나요? 아마 이달에는 안 될 거야. 엄마가 만약에 통한다 해도 아마 다음 달이나 되면 아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10월 달 돼야 돈이 좀 되지 싶은데. 그래요. 그 여자가 되게 깍쟁인가요? 깍쟁이가 아니고 그 사람이 돈에 애착고가 강해서 그래. 아, 돈에 애착, 돈 욕심이 많다. 헛던데 돈이 잘 안 나갈걸? 그게 아니라 지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생각 좀 해주겠다. 내 월급 없이 다니니까 내가 이제 좀 월세도 좀 생각해주고 그러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같이 말로 그랬어요. 뭐 공치는 나는 좀 생각해주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실행을 할까요? 근데 사람이? 이제 엄마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초반에는 조금 전부 다 경기가 힘들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엄마가 이야기해도 아마 9월 달에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하면 아마 10월부터 돈이 좀 해주지 않을까 싶어. 네. 그 사람이 뭐 아주 뭐 못 알아든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아닌데.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야. 못 알아듣고 이런 거는 아닌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사람 자체를 볼 때는 자기가 헛돈 돈은 잘 안 나가. 그리고 생각해서 돈을 주는 게 자기가 입이 뱉은 말은 엄마 또 책임도 질 거지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면 아마 그 사람이 아마 조금 생각은 해주는데 마음은 이제 엄마가 좀 더 될 거야. 네? 엄마가 마음은 좀 더 될 거야. 마음이요? 왜? 돈을 받는 대신에. 마음은 어떻게? 마음을 좀 써야 된다고? 좀 되다고 마음이. 마음을 어떻게? 마음이 좀 되다고 월급을 받으면 마음이 좀 되다고. 그러면 제가 좀 일을 또 해야지. 그렇지. 뭐 청소를 좀 해준다든가. 그렇지, 그렇지. 엄마가. 엄마가 많으니까. 그 월급을 뭐 단돈 뭐 20만 원에도 받으면 난 월급을 좀 달라. 방세가 안 나온다. 내 일을 해도 방세가 벅차니까. 벅차니까 좀 월급을 한 달에 20만 원으로 측정해달라. 대신에 내가 마포질. 그렇지, 그렇지. 먼지가 많으니까 마포질은 확실하게 하겠다. 그렇지, 그렇지. 먼지가 많아. 그렇지. 엄마가 몸을 좀 움직거려줘야지. 그렇지. 마음을 써줘야지. 그렇지. 네. 그러면 뭐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요. 엄마는 이제 후반부터는 제가 좀 센스는 없진 않아요. 그런 게 이제 후반부터는 엄마 지금 이제 후반이잖아요. 네. 후반부터는 엄마가 운세가 이때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조금 운세가 나을 거예요. 네. 그렇지. 뭐 시국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잖아요. 선생님, 예. 그 결혼은 하겠어요. 저는 결혼은 아주 하는 게 소원인데 우리 아저씨가 가시면은 제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나이 좀 한 80 먹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서 밥 해주고 빨래만 전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하여튼 그 사람이
90살을 살던 뭐 100살을 살던 어찌됐든지 간에 남자 밑에서 수발을 들면서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건사하면서 근데 엄마는 이제 의지하고 살고 싶다 이 말 아니야? 네, 그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 남자를 의지하고 싶어 의지하고 싶은 거잖아 네, 왜 그 대신에 직장 가기 싶고 그냥 살림을 하면서 난 나대로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제 나쁜 거 먹지 않고 좋은 것만 먹고 이렇게 하고 살고 싶어서 그러면 엄마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아저씨가 아직 병원에 계시잖아 네. 그 어쨌든 간에 그 사자를 잘 보내고 덕대한 걸 다 보내고 나야 네. 엄마가 인덕이 이제 사람이 인덕이 들어오려면 내년 후년이 돼야 들어오는데 아 근데 이제 그만큼 내가 마음을 많이 힘들게 가야 되는데 힘들어도 참고 인내를 해야지 그런데 그걸 잘 견뎌내야지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엄마 네 조금 더 있어야 돼 네 한 3년? 3-4년 있어야 돼 조신하게 있으면 좀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불쌍하게 여기 갖고 엄마 생각에 엄마가 불쌍하게 여긴다 하지 엄마 자존심이 상해져 어떻게 살라 그래야 그러니까 한 60, 한 7, 8 되면 네. 한 되면 뭐 그런 인연이 하나 오겠죠? 아 그랬지. 너무 오래 있네. 5년 걸리네요. 어차피 3-4년이면 5년이 걸린다고 봐야지. 어. 지금 엄마가 어쨌든 집안에 지금 우환이 들어와 있고 사자가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재미가 별로 없어. 네. 그 나중에 엄마 사자 정리 잘 해가지고 거래 한번 하시고 나야 사람 덕도 들어와. 그리고 엄마는 솔직히 말해서 나무 밑에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잖아. 아니 전혀 없어요. 왜냐면 성격상 밑에 가서 일하는 게 참 쉽지가 어려워요. 그리고 엄마는 또 다른 남자를 지금 내가 남자가 좋다 해도 경제적이 없고 내가 이 남자가 아무리 해도 내가 엄마는 쉽게 넘어가는 분도 아니고 좀 네. 단디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인연줄이 없습니다. 지금 남자 하나가 육체적으로 육체를 먹고 싶어서 그냥 따라 붙었는데 어저께 지성질에 못 이겨서 절교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니야. 잘 됐다 그랬어요. 엄마 이 사람 만나갖고 네. 괜히 마음고생만 해. 하지마. 네. 그리고 엄마는 지금은 남자 인연 없어. 네네네. 알았죠?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운전을 좀 배우면 어떨까요? 해. 사세요. 운전을 곧잘 하겠어요? 엄마는 눈살미가 좋아. 눈에 길에 가는 눈살미는 좋아. 아, 길 눈은 좀 있어요? 어. 딴 사람들은 사고 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아니야, 엄마는 길 눈은 좀 있어. 길 눈은 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겁을 많잖아. 겁 없어요. 그런데나, 하세요. 용감해요. 하셔도 돼. 예, 네, 저 용감해요. 그리고 저 소뜨기 때문에 해도 돼. 예. 네. 빨리 죽진 않아겠다. 제가 명언 짧지 않아요? 명언 엄마는 명언 지금 몇 번 이사 왔기 때문에 괜찮아. 아 이사를 많이 오면 괜찮은 거예요? 많이 이사 오면 되는데 엄마 쓰러지는 거 조심하세요. 네, 저혈압으로? 내가 볼 때 엄마 쓰러지는 게 한 번씩 보여. 풍이 아니고? 집안에 풍으로는 가지만 엄마는 그 자리에서 직사하겠어? 아 쓰러지면 직사해요? 심장이 맥혀서 간다. 조심하라고. 뭐가 맥힌다고요? 심장이. 어. 좀 조심하시라고 그래. 그러면 선생님 심장 좀 건강적인 진단 좀 받고 약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엄마 산에 좀 엄마가 지금 운동 다니잖아. 네. 운동 열심히 하시다녀. 어? 운동 열심히 하고 다니라고. 산은 안 다녀요. 근데 산은 좀 다녀야 되겠네요? 산도 다니고 엄마 집에는 지금 내가 저 사자가 들어와 있다고. 네. 그래서 조심을 하라고. 사자가 같이 데려가려고? 엄마는 안 데려가는데 집안에 와 있다고. 그래서 조심하라고. 네. 선생님, 예. 원룸은 어떨까요? 원룸으로 좀 돈 좀 벌어서, 돈 좀 모아서, 뭐 돈을 벌어먹진 못하지만 돈을 좀 모아서, 열심히 모아서 원룸을 좀 가고 싶은데. 돈을 모아야 가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운때가 지금은 많이 없어도 아마 내년 후년부터는 운때가 들어와 있다고 엄마 올 가을부터는. 우리 주인 여자하고는 어떻게 좀 잘 연대가 맞아서 일 좀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엄마만 엄마만 틀어지지 않으면 잘해.
나만 거기서 엄마가 많은 거를 마음을 놓고 살아야 가야지. 마음을 비우고, 그래야 이게 다닐 수 있다. 그렇지. 욕심부리면 안 된다. 그렇지. 엄마는 욕심 부리시면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양보하고 혹시 일을 해야 좋은 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엄마는 내가 살아온 세월이 지금 이제 63년을 살았지만, 이제 지금부터 남은 인생은 엄마가 살아가야 돼. 엄마가 개척하고. 그리고 엄마 집에는 내가 그러잖아. 사자를 지금 저기 지금 들어온 사자를 정리 좀 하라고. 그래야 엄마가, 엄마는 내가 이때까지 해줘도 마음에 상처가 많아, 보기보다는. 보기에는 엄마가 막 활발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하지만, 엄마의 성품 자체가 좀 뭐랄까, 좀 털어내는 성품은 아니거든. 상처를 좀 그러려고, 받는. 털어내려고 운동 가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털어내는 마음은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운동 가고 내가 털라고 노력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조금 편해졌잖아. 그럼요. 그렇지. 그리고 남의 말에 너무 엄마 기울이지 말고. 또 네. 엄마는 남자라는 거는 내가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지금은 엄마가 남자가 돌아도 2년 짝이 없어. 조금 더 있어야 돼. 선생님, 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하라는데, 난 목사 얘기를 가고 싶지 않은데요. 목사? 네, 목사를 하라는데, 부흥사.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저한테 목사, 부흥사 하라고 그래요? 선교사 하라고 그러고. 누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뭐 땜새? 제 말을 들으면은, 아유, 목사감이다, 아유, 부흥사감이다, 선교사감이다, 선교사 그러는데, 까미를 하는데 엄마가 우리 같은 무당줄이 계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남을 이해를 하고 남의 힘든 일은 엄마가 해결을 다 해주시잖아. 네. 그래. 이제 노숙자 많이 갖다 주죠. 이불 갖다 그렇지. 주고, 불쌍해서. 우리 그래. 집에 와 자자, 그러고, 내가 그러잖아. 노숙자들. 남을 위해서 많이 살, 내 자신도 좀 다닥거리 가면서 살아라고. 네. 엄마 병남은 누가 해주고 그러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필요한 거죠, 앞으로. 근데 이렇게 곁에 그거는, 내가 쓰러지면 나를 저기 신고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있으면 내가 쓰러져도 신고해 줄 사람이 없잖아. 아직까지 엄마 집에 지금 한 분이 안 가시고 계시잖아. 누가 안 가요? 아저씨. 아저씨 병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셔야지. 아저씨가 가야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 내가 좀 낫다고? 그래야 짝이 들어오지. 그래요. 아유, 저기. 어쨌든 간에 저는 남자가 싫으니까 남자를 안 사귀는데, 정말 싫어요. 이 성이라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여자 뭐 고자인가 봐. 고자가 된 느낌이에요. 성이 죽기보다 싫어요. 성 생활이 죽기보다 싫으니까 저는 남자를 안 그런데 사귀는데. 엄마 그게 우리처럼 무당이 되니까 그런 줄이 네. 계셔서 그렇다고. 아,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남자한테 일절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가 사람으로 보이니까 의도는 먹어요, 남자들한테. 그렇지, 그렇지. 의도는 먹어. 배가 고프고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의도는 먹지만, 뭐, 선을 딱 긋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나이가 계속 먹고 혼자 이렇게 고독사하면 어떡할까, 그게 걱정이 많이 근데 되죠. 엄마, 저 이제 인연줄도 있어야 되고 들어오는 거고, 지금 내가 아무리 한다 인연줄이 들어와서 내 짝이 되지는 않아.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러느라고. 그렇지. 그 대신에 엄마가 어쨌든 긍정적으로 사시고, 내가 몸이 좋고, 내 건강을 좀 유지해가 사시고, 좀 즐겁게 사시다 보면 엄마 좋은 짝은 들어오게 돼가 있어. 우리 언니는, 우리 큰 언니는 여전히 지가 상속을 다, 어머니 상속을 다, 돈다 먹고서 동생들을 10원 한 장도 안 주는데, 그렇게 언제까지 10원 한장안 주나요, 우리 언니는? 안 주지. 그 사람은 욕심이 배 밖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은 정말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남자 하나 데리고 가서 협박 공갈을 해야 근데 되나? 안 줄걸? 그래도 안 야, 줘요? 안 줄걸? 아니, 협박 공갈 그 남자 하나 데리고 사람은 가서. 자기 자식 때문에 살잖아. 자식도 돈 10원 한장안 줬는데. 근데 있어봐. 나중에 되면 얼굴이 욕심이 지금 볼 때는 얼굴이 욕심이 딱 차고 자기 얼굴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쨌든 간에 뭐그 돈을 가지고 내가 움켜쥐고 살아도 나중에 되면 그거 사기당해. 사기당해요?
사기당해. 그러니까는 자식들도 돈 10원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네. 사기당한다고. 얼굴이 아주 우럭부락이시. 얼굴이 그렇고 막. 아, 예수쟁이에요. 강심자. 그러니까 예수쟁이. 얼굴이 그래. 우럭부락하잖아. 내가 얼굴 상을 보일 때는 욕심이 꽉 차고 자기만의 생각이고. 그 자기만. 큰언니는 저기 오래 살겠어요? 내가 그러잖아. 오래 안 살. 그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 우리 십자가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잖아. 네네. 그럼 살려주겠지.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겠나? 아, 살려주겠지. 근데 내가 볼 때 그 자기 돈 되겠어요? 십자가만 보는 사람의 열매는 없나요?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그러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지. 욕심이지.